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군은 하이마스로 인해 큰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미국의 사드를 뛰어넘는다고 자랑하던 자국의 탄도 방어 시스템 S-400이 실전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여서인데요. 지난 23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에이테킴스를 요격하지 못한 S-400 포대가 그대로 불바다가 되고 해당 기지가 쑥대밭이 되는 영상이 공개돼 S-400의 뒤떨어지는 성능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반면 그런 S-400을 만들었던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천궁은 S-400을 실시간으로 박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도입하길 원하고 있어 아이러니한데요. 천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도입을 원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향후 지대공 미사일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러시아의 기술에 바탕을 뒀음에도 대한민국의 천궁은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400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의 사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동구권 무기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2007년에 실전 배치되어 사정거리 400km의 최고 요격고도 30km로 현존하는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중에선 세계 최고급의 스펙을 자랑했었는데요. S-400의 포대에는 최대 7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ECCM 장비가 탑재되어 전자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거기에 기존 S-300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자 장비 부분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반응 속도와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에 디지털 시스템 기술을 제공했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우리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궁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S-400의 제원만 본다면 세계 최강의 방공미사일이라 자부할 만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는 거액을 지불하고서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S-400은 미국의 경쟁국 러시아에서 만든 무기다 보니 이 때문에 튀르키예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튀르키예는 미국 눈치를 보느라 기껏 도입한 S-400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마저 실상은 말짱 황임이 드러났으니 환장할 노릇이었겠지요. 마음 같아서는 러시아에 환불해달라고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인도도 튀르키예와 마찬가지로 S-400을 구매할 때,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행위가 미국의 적대자에 대한 제재조치법에 저촉된다며 S-400 대신 패트리어트를 도입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S-400을 선택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은 미국 말 듣는 게 나았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사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싶지만 이는 미국이 보는 앞에서 자국 방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거와 다름이 없어 뭐라 하지도 못했지요. 이와 같이 이미 전쟁 초기부터 구매국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던 S-400은 개전 후 2년이 넘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신나게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23일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킴스를 날려 도네츠크 지역의 모스피네에 있는 러시아군의 S-400 포대를 공격했는데요. S-400은 지난 2년간 그래왔듯 이번에도 에이테킴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폭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SNS에는 에이테킴스 공격 후말 그대로 고철더미가 되어버린 S-400 포대와 그 주변의 처참한 몰골을 담은 영상까지 올라와 안 그래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S-400의 위신을 확인사살했는데요. 이렇게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최강자였던 S-400이 제풀에 주저앉자 경쟁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궁은 러시아의 S-300 기술을 상당 부분 차용했기에 S-400과 부모가 같은 무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천궁의 부모는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대명사인 미국 패트리어트의 기술도 받아들여 미국과 러시아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양쪽 모두와 기술 교류를 할수 있었던 한국에서만 가능했던 일인데요. 덕분에 천궁은 러시아와 미국의 미사일이 섞인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러시아 미사일의 특성을 여러 가졌음에도 천궁이 우크라이나에서 신나게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 미사일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이전받아 천궁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S-350 비티아즈 대공미사일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미사일은 캐나다에 있는 작은 가스 구멍을 통해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천궁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의 다중펄스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중펄스 방식은 로켓이 여러 번에 나눠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로켓 연소실 내부에 격벽을 두어 2차 점화에서 격벽이 자동으로 깨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매우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기에
실용화에 성공한 미사일이 몇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BTRZ는 여러 개의 기폭장치를 탄두에 배치하여 기폭 타이밍을 다르게 하여 폭발력을 특정 방향을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 천궁은 파편 집중형 탄두를 채택해 근접 신관이 작동하면 산탄이 터지듯 목표물을 향해 터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무기체계로 보이지만 두 미사일 모두 콜드런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방식이 핫런칭과 콜드런칭으로 나뉘는데요. 핫런칭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발사 방식으로 발사대 안에서 미사일을 점화시켜 폭발하는 듯한 화염이 미사일과 함께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화염이 다른 미사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사대를 설계해야 하기에 최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콜드런칭 방식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발사대가 매번 미사일의 화염을 견뎌야 하기에 부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사일이 점화되었는데 발사대 덮개가 열리지 않을 경우 내부에서 폭발에 탑재된 장비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발사대의 내부에서 점화하는 핫런칭과는 다르게 콜드런칭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대 밖으로 던진 후 공중에서 점화하여 날아가는 방식이기에 내부에서 터질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화염이 발사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발사대 관리가 용이하고 공간 효율성이 좋아 핫런칭 방식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콜드런칭 방식이 최초로 개발되어 소련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것을 증명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콜드런칭 방식을 천궁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사출된 후 공중에서 측추력 노즐을 이용해 방향을 조정하고 점화하여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콜드런칭 방식은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차량의 은원패를 위한 배치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만을 가져와 만들었기에 천궁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대공 미사일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천궁의 개량형인 천궁2를 개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천궁2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탄까지 요격이 가능해져서 더욱 빈틈없는 방공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증명한 천궁은 미국산 무기 수입이 막혔던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11월 UAE에서 천궁을 대량 구매해 계약 규모만 무려 35억 달러에 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이전까지 역대 최고액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이라크에서도 본격적으로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라크의 알지아디 안보의장은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3개국 중에서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겠다며 이라크의 방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이 상상 이상의 졸작이었다는 게 드러나 이라크에서는 섣불리 S-400을 도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이후 이라크는 올해에도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과 만나 천궁2에 대해 논의하는 등 천궁2 구매를 고려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요. 천궁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중동 국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강철비를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홀딱 반한 폴란드에서도 천궁을 구매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내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S-300을 운용 중이었고 폴란드는 S-300보다 전세대인 S-125, S-200을 운용해왔었기에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자 독일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를 긴급하게 폴란드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쟁으로 러시아제 방공무기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까지 드러나 양국 모두 자국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방공체계를 구축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2022년부터 우리에게 천궁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없어 거절해야 했었습니다. 그 대신 비살상 군수물자를 대량 지원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왔는데요. 폴란드에서 천궁2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어 또다시 빅딜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동구권 국가이기에 소련제 무기를 다량 운용해왔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운용하던 방공체계와 유사하면서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훨씬 성능이 뛰어난 천궁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격전 양상을 띠며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향후 방공무기 수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듯 천궁2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나날이 증가하자 최근 영국 유명 군사매체 제인스는
1002가 2032년에는 패트리어트를 제치고 지대공 미사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불곰 산업을 통해 러시아의 각종 무기 기술들을 흡수해 빠르게 방위 산업을 성장시킨 덕인데요.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 무기가 먹혀주는 건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을 잘 지키며 국익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